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인근 수미 지역의 가옥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가 10여 채가 불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 부근에서는 일부 러시아군의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잇따라 패배해 퇴각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와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Большие потери в рядах ВСУ вынуждают украи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бросать в бой не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личный состав, у которого отсутствуют необходимые навык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는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와 오데사를 잇따라 방문해 남부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Південь ми нікому не віддамо, все своє повернемо, і море буде українським і безпечним. 또 남부 항구를 통한 식량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병사들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딴 최전방 방문을 통해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력 열세에 따른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존슨 영국 총리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종전 없이 장기 대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서방이 이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근입니다. 동부 지역 주요 거점을 잇따라 러시아에 내준 우크라이나는 악전 고투 속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Визначитись для себе передусім, що війну треба завершувати. Ми ж продовжимо боротись, поки не гарантуємо нашій державі повну безпеку і територіальну цілісні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때 조짐을 보였던 휴전론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country. President Zelensky is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of that country, and only he gets to determine how this war ends.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전날에도 휴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Mais nous voulons bâtir la paix.
Ce qui veut dire qu'à un moment, nous souhaitons tous que le feu cesse et que les discussions reprennent. 유럽에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뺏기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러시아 응징을 주장하는 여론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끝내 부담스러운 미국과 휴전 협상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유럽. 서방 동맹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격을 가한 뒤 8월 말까지 평화협상에 복귀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 평화협상 대표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이 현지 시간 18일 방송에서 밝힌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반격에 나서 협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반격 작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상은 5차까지 이어져 왔지만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보다 전력이 우세한 러시아에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gainst the backdrop of Kyiv regime's mounting military failures and massive daily losses in manpower and equipment, the flow of foreign mercenaries to Ukraine has not only decreased, but is actually turn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 4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피해 지역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 주요 전선인 동부 돈바스와 남부 도시 자포리자를 찾아가는 등 수도 키이우를 벗어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해발 1280m, 강원도 인제와 양구의 경계인 대암산 정상. 하늘과 맞닿은 곳 짙은 안개가 쉴 새 없이 휘몰아치기를 반복하길 수차례. 마침내 용늪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넓은 초원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습지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용늪. 1년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나무 구조물을 따라 용늪을 거닐면 숨어있던 습지 식물이 인사합니다.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부터 형형색색의 야생화까지. 탐방객들은 용늪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금방이라도 용이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와닿아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용늪 바닥은 추운 기후 탓에 식물 사체가 썩지 않고 퇴적된 2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m 깊이 2탄층에는 우리나라 수천 년 생태 자료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나이와 비슷해서 4,300년에서 5,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평균 4,5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이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용냅은 사실 그 가치를 몰랐던 80년대 초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며 둑을 쌓고 일부 2탄층을 퍼냈습니다. 그 당시 그 군인들은 그 2탄층에 대한 그런 습성을 생태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이 다 새가고 결국은 스케이트장도 못 만들고 습지만 파괴시켰던 거죠. 이후 군부대를 이전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벌인 끝에 다시 건강을 찾고 있는 용늪. 보존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피자와 콜라를 실은 드론이 날아갑니다. 2.6km를 자동 비행한 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난해 세종 호수공원에서 진행된 드론 피자 배달 시범 서비스입니다.
최근 드론은 영상 촬영과 각종 배달은 물론 농사의 일에다 환경 감시, 안전 진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해진 코스만 날아야 하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이 바람 등 악천후 날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AI를 적용해 몇 가지 변수만 바꿔도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겁니다. 연구진은 바람 상태를 사전 학습한 AI 드론을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12분 동안 비행시켰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지 확인해보니 기존 드론보다 오류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우산을 쓰기도 어려운 정도인 최대 초속 12.1m의 강풍 속에서도 드론을 비행시켰습니다.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강풍임에도 AI 드론은 팔자 모양의 경로를 그리며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AI 드론이 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드론을 개조한 것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drone is actually very standard and very easy to manufacture. For example, this computer is called Raspberry Pi. It's super cheap. It's like $50 and it's very easily accessible and it's very accessible. And this motors is also very, you know, easily accessible. 또 날씨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AI 기술은 드론뿐 아니라 다양한 로봇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can make the air ride more smoother and more comfortable and so on. Because it can actually handle these turbulent wind conditions better.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드론이 날씨와 상관없이 도심을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강원도 삼척항 입구에 들어선 지진해일 안전타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든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로 국비 499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한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자 아파트 15층 높이의 두 타워 사이에 있는 거대한 수문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미터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최고 3.7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밀려와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항내 어선의 파손이라든가 주변의 해집과 항 주변의 주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1시간 반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 지역에서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해일이 밀려와 5명의 인명피해와 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동해가 수심이 1000m 이상으로 깊고 그다음에 큰 지진, 규모가 한 7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워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지진 해일 교육 홍보관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의 목장 바닥에 소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네 다리를 뻗고 있는 소 사체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캔자스 당국은 이번 폭염으로 폐사한 소가 수천 마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도 역대급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46도까지 올라가 10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When you have extreme heat, then everyone is a danger. When you suffer heat exhaustion, then or heat stroke, then your vital organs, your brain suffers damages, and you could die. 프랑스도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1947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찾아온 폭염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야외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The weather is unbelievably hot
really important to sort of get in the shade. 스페인 기상청도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이 43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도 일부 지역에 더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I suppose it definitely makes me think about climate change in a sense. I mean, this isn't typical for England, so you know, something else has to be going on. Yeah. 세계 기상 기구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 더 일찍 시작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대마 판매와 재배가 합법한 날, 방콕의 대마 판매점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숨어서 대마초를 피워왔던 남성은 이제 당당히 대마초를 사들었습니다. 사마가พูดได้เต็มอกเลยครับว่าเป็นคนที่ใช้กัญชาหรือว่าสูบกัญชาเราไม่ต้องหลบซ่อนเหมือนแต่ก่อนที่เขาตีตาว่ามันคือยาเสพติดตอนนี้คุณไปกลางข้อกฎหมายได้เลย 태국 정부는 대마 100만 그루를 나눠주면서까지 재배 장려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와 사용을 아시아 처음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와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5년 만에 대마를 마약에서 제외하고 대마 사범 4천 명까지 석방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3개월 징역이나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관광객을 목적으로 한 대마 합법화가 청소년들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마 과다 흡입으로 50대 한 명이 숨지고 치료를 받는 청소년까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가 태국의 대마 합법화 조치가 마약 관련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골드 메달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Sorry. Goes to Yoon Chun Lim. 18살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입니다. 청중상 신작 최고 연주상까지 휩쓴 임윤찬은 상금 10만 달러와 3년의 월드 투어 기회까지 갖게 됐습니다. 임윤찬은 두 번의 협주곡을 연주해야 하는 결선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를 연주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무대 때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미뤄져 열렸지만 역대 대회 중에서도 참가자들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짧은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받는 상을 받은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7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임윤찬은 예원학교 졸업 뒤 지난해 한예종에 입학했으며 한 번도 해외에서 유학한 적 없는 국내파입니다. 평소 말수는 적지만 무대 위에선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콩쿠르에서도 이런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친절한 톰 아저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Very happy to be back here. Hello. I love you too. 팬들을 향해 일일이 손아트를 날리며 명불 허전의 팬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벌써 10번째 방문으로 이번엔 35년 만에 나온 탑건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극장가는 속편 전성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천만 영화로 전작의 성적을 훌쩍 뛰어넘은 범죄도시 2.
제작자인 마동석은 벌써 3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속도 형사를 중심으로 네, 계속 계속 다른 사건과 다른 빌런들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이어 흥행 바통을 이어받은 영화는 마녀2입니다.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새로운 마녀로 한국형 히어로 영화의 시리즈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할리우드에 어벤져스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왜 시리즈물이 없어야 돼? 2가 나올 때 그래서 반가웠어요. 지난 29년 동안 이어진 쥬라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 같은 속편 열풍은 이제 막 코로나19 회복기에 들어선 극장과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관객들이 극장 영화에서는 좀 멀어졌다라는 위험 부담 때문에 보다 친숙하고 흥행도 일정 정도 보장된 작품을 앞세워서 극장을 워밍업 하려는 전략이 있고 이런 기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작 명량이 이번엔 한산으로 새로운 이순신과 귀환하고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킨 미니언즈도 새로운 이야기로 관객을 찾아옵니다. 또 올해 말에는 아바타2를 통해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종이처럼 얇게 편 작은 금박에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선으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비로소 맷비둘기로 추정되는 암수 한 쌍과 활짝 핀 꽃들인 단화가 식별됩니다. 어른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인 가로 3.6, 세로 1.2cm 크기의 평면으로 두께는 0.04mm에 불과합니다. 순금 0.3g을 썼고 새겨진 선들의 굵기는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05mm 이하입니다. 2016년 동궁과 월지 발굴 조사 중에 출토된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유물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 현대 장비로도 만들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유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현미경도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걸 쳤는지 뭐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몰라도 좀 불가사의할 정도의 작업이 아니었나. 전문가들은 기본 도안을 구성한 뒤 드로잉을 하고 그 선에 맞춰 철필로 새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길상이나 금슬을 상징하는 새 한 쌍을 그린 쌍조문 도안은 서역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라인들은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 천상의 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꽃 사이에 두 마리의 새가 있어서 아마 신라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도안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회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금으로 만든 종이 위에 그린 신라의 회화다. 출토 당시 금박 두 점이 심하게 구겨진 채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보존 처리 과정에서 원래 하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유물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물에 부착됐던 장식물로 보이지만 신에게 바치는 유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8세기 신라인들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이 금박 유물은 10월 말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는 특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